여기 나가자. 여기다가 치즈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2에다가 하고요. 네 번째 조각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겁나 썰렁함. 저기에 있을 줄은 누가 상상도 했겠어. 나 떨어간다. 아, 오른쪽에 가보도록 할까요? 아니면은 그건가? 어딨냐? 오른쪽 맞아요? 알겠죠? 이거 보니까 겁나 어이가 없어. 얼라? 아, 뭔가 유메니키 느낌. 얘 예, 남주. 3이나 전향해봅시다. 치즈에 대해 뭐 그런거 없어. 이것도 오른쪽으로 가야되나? 여기 정규있네. 오른쪽으로 가야되네 이거.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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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에 있으면 애 죽지 않음? 그거 보니까 열리지 않아. 어쩌소? 아브나이! 으아! 주하나를 찾아갑시다. 세이브가 안 되네. 깨어날 것 같지가 않대요.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녹색 액체. 이거 안 가지네? 죽었죠.
과연 주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나 다 내려가야지. 네, 2회차입니다. 지금 해피와 노멀을 보기 위해 켰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각 살을 얻은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공포 게임인데 다른 의미로 좀 많이 무섭습니다. 예,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좀 뭔가 의아하다고 해야 되나? 많이? 아직 근데 그 뭔가 진정한 공포를 느끼지 않은 그런 느낌이 그냥 배드엔딩만 봤거든요? 근데 어째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니까 한번 봐봐야 알 것 같아요. 해피나 또는 이제 노멀엔딩. 그래야 이 게임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세이브하는 곳이 따로따로 있어요. 노멀 엔딩부터 보고 해피엔딩, 그 다음에 해피엔딩 보려고요. 잠겨있네. 아유, 봤던 곳이네. 오른쪽 가보자. 마크로브님이 두 개 넘어 일로 배글라가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런가? 걔 방으로 가면 되나? 이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흰색 옷은 누굴까? 저거 흰색 옷이 누구지? 그리고 검정색 옷은 아 하루랑 도로시가 죽은 거구나. 아, 두루씨가 하룸을 죽여서, 일단 내가 보자. 나탈리 씨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 없네? 여기. 포핑쿠킹에는 금요일에 업로드 돼요. 금요일 날. 스포하시면 안 돼요! 스포하시면 안 돼!
등 왼쪽 있던가? 없어.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까? 여기 말고 그 하루방에 들어가야 되나? 이제? 마크러브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가 없어져 있고 목이 잘려 있다. 이제 지하로 가야 되나? 저 치즈를 그거거든요. 이제 저 뭐냐 쥐가 이제 치즈를 먹고 그 다음에 저한테 열쇠를 주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밑으로 내려가 볼까? 밑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올라가자. 생쥐가 안 보여. 생쥐가 나와야 되는데 생쥐가 안 보여. 얘기해볼까? 오! 나왔다! 찍찍찍찍! 오케이. 여기서 세이브하고 오른쪽으로 쭉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쭉쭉. 왔다! 봉인 해제! 그런가 봐요. 지하를 한번 왔다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배고프다 배고프다 충치가 생기는 것과 녹는 음식과 달콤한 음식이 초콜릿이라는 겁니다. 자, 무언가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 일단 얘기해보죠. 아, 해외 사이트가 아니라 저는 포핑쿠키는 어디서 샀냐면 그냥 그 뭐지?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샀어요. 가운데에 네, 문이 생겼습니다. 싼 곳 알려준다고요? 더 싼 곳이 있나? 모르겠네. 라이오에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강퇴 당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모르겠는데 설마 욕을 하셨다거나 그랬다면은 방송에 방마다 이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 방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은 삼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건 이제 까꿍님이 풀어야 할 과제 같은 네 무엇 때문에 강퇴를 당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또 만약에 반성을 해야 하는 일이라면 반성을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스포를 하셨다던가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케이. 자, 여기는 3층입니다. 3층에서는 조각을 또 얻을 수 있어요. 지금 1, 2, 3, 4 얻었죠? 근데 이 조각 5는 어떤 거냐면 자동 획득 가능해요. 4개까지 있으면 1, 2, 3, 4까지 있으면 이제 자동 획득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네, 지금 공략을 보고 있어요. 옆에다가
일단은 이거를 가져간다. 그리고 세이브 합시다. 이거 보고,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도끼 빼앗겼고요. 상자 주고요. 남자들은 단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있던. 맞아, 나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뭔가 단맛이 드는 커피라든지 단맛이 드는 케이크라든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다른가 봐요? 아, 겁나 좋아해요? 아, 단 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개취입니까? 아, 진짜? 나 뭔가 그 막 삼겹살! 매운 거! 막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단 걸 별로 좋아하지 않나 그 생각을 되게 많이 생각했는데 아, 다 다르군요. 남자친구도 있네. 대단해. 많이는 못 먹는다. 아, 안창살을 더 좋아한다. 아, 저는 매운 거 많이 좋아해요. 근데 장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아,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전 초콜릿 좋아하는데 뭔가 좀 뭐지? 너무 단 거 빼고 이제 글렌과 한번 대화를 해야겠죠? 글렌이 없어요 여기서는. 글렌의 방에 들어갑니다. 이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비밀번호를 풀어야 됩니다. 비밀번호를 풀려면 왼쪽으로 가서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림 겁나 많이 있는 곳 있죠? 그쪽으로 가면 이제 글렌이 있을 거예요. 그쵸? 글렌이 보고 있는 그림에 여기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6427. 이거를 이제 기억해서 가지고 갑니다. 밑으로 들어가야 돼. 6427, 6427, 6427, 6427, 아, 6427. 뭐야? 나 비보 알아! 와, 왜? 왜! 비보 안다고! 글렌이랑 얘기해야 되나 보네. 아, 난 쟤랑 호감이 있지 않다고! 그냥 가서 비밀번호 풀고 그냥 아이템 얻고 가고 싶은데! 아, 절차가 필요하다. 헤맨! 힘을 빌려줬으면 해. 안 될 것 같아. 난 여기에 남을 거야. 7526, 오케이. 뭐지? 아, 맞아. 뭐 야메롱다! 와타시와 따레! 어, 조아나짱 스키데스! 스키데스! 도모다치! 플리즈! 아리가도! 뭐지? 우리 친구야 라는 말 뭐라 하지? 리본 열쇠 이사 어! 카메라 얻었어요. 카메라. 난 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조안나한테 줄게. 저기 조안나, 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네 편이야. 필름이 들어있지 않다. 필름을 찾아야겠다. 흠.
답이 7256이라는 거는요. 여기 이제 위 가운데 아래라고 써져 있죠. 6427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6이 이제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4가 5로 올라가고 2가 되고 이제 6이 되는 거죠. 바늘. 네, 안녕하세요. 그림 바뀌었다고? 안 봤어. 어디서 세이브해야 되는 거야? 여기던가? 응, 이쪽에다 세이브하자. 세이브하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가 리본 그건가요? 문이 잠겨있는데? 어딨어? 그 리본인가 뭔가. 아, 왼쪽으로 가야 되나? 아, 저는 경기도 서울 이런 데 안 살고요. 신상 정보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초년이기 때문에. 네. 나탈리는 여기 아마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일단 오른쪽으로 가면 나탈리가 있죠. 나탈리상! 됐어. 카메라 열쇠. 응? 잠깐만. 상자의 뚜껑? 물에 뜨는 숫자를 더하라고? 저건 어떻게 하는 거지? 물에 뜨는 숫자를 더해. 어? 여기 어디야? 아래층 가서 숨을 곳을 찾아보자고? 아줌마 도와줘요! 안 가지네 저기는. 오지도 않네 이쪽. 열리지 않아. 아, 맞아. 여기다 저장하자. 뭐 이상한 소리 나는데? 어. 와장창 특공대. 좋아. 과연 어! 잠깐만 이거 저번에 봤던 거 아니야? 와 오징어 똑같은데? 그니까 상자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니? 이거 배드 같은데? 다르다! 뭐지? 이거는 햇...
설마 해피인가? 뭐야? 뭐지? 이? 사이다 맞아. 라이어, 다행이다. 무사했구나. 나 때문에 이런 짓을 당하고 미안해. 신경 쓰지 마. 저 하나도 괜찮은 것 같아 다행이야. 그러고 보니 네 덕분에 이걸 찾았어. 이건 열쇠? 1층에 열리지 않는 문이 있었잖아. 분명 그 열쇠일 거야. 정말? 응, 여기서 나가자. 그래, 아, 그런데... 왜 그래? 도로라는 아이를 찾아야 해. 같이 나가겠다고 약속했는데... 헐! 좋았나? 서둘러! 아래로 내려가자! 으아. 죽는 거 아니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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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열렸어! 빨리 도망가자! 도로는? 다행이다. 무사히 빠져나온 것 같아.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고마워, 라이어. 고마워야 하는 건 이쪽이야. 네 덕분이야, 좋았나. 뭔가... 왠지 도로가 쟤인 것 같기도 해. 도로가 쟤인 것 같기도 해. 기분 탓인가? 조안나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겠지. 그런 거 아니야. 난 그저 열심히 한 것밖엔. 도로는 괜찮을까? 문은 열려있으니까 언제라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 일은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집사람한테 말해도 웃기만 하겠지. 조안나, 괜찮다면 말이야. 뭔데?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궁금하게 말해봐. 괜찮다면 나도 네 애인의 생일 파티에 같이 가고 싶어. 이번 일도 있고 주한나랑 친구가 됐고. 당연히 괜찮지. 이렇게 라이어와 같이 나온 것도 기쁘고, 네가 있다면 귀도 믿어줄 테고. 그럼 빨리 여길 벗어나서 일단 옆마을로 가자. 그래, 마을까지 가면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나온다. 그렇지. 에? 노말엔딩 이별? 이별이라고?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윙걸을 검색하여 즐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